안녕하세요. 발품에서 소개해드리는 발품 한지미입니다. 오늘은 서울 양천구 목동 강서고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투룸빌라 경매 물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12시 방향에 보이는 시장 입구는 목동 시장인데요. 저희 현장은 목동 시장과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용승인 2008년 1월 29일이고요. 2층부터 4층까지 다세대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층은 필로티 주차장, 2층에는 두세대 거주, 3층과 4층은 각 한 세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2층이 본 물건 현장이고요. 2층은 1.5룸과 2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4세대 거주에 주차대수는 4대 나오고 있고요. 인근의 목동 학군이 잘 갖춰져 있어서 실거주 생각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물건입니다. 1층 공동 현관 보안시설은 별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본 현장 점유세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물건 분석 및 시세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건번호 22타경 12만 81번이고요. 매각기일은 6월 13일 잡혀있습니다. 소재지는 서울 양천구 목동 727-24 가진빌라 제201호고요. 물건 종별은 다세대 빌라, 대지권은 9.88평 나오고요. 전용은 13.07평, 최초 감정가 2억 4,800만원, 현재 20% 저감되어 있습니다.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요. 지금 감정가가 2억 4,800만원인데 다행히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시세가 2억 3천에서 2억 4천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연식과 비슷한 평수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내부 도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도면 보시면요, 지금 방이 두 개가 있고요. 거실과 주방이 비대면 구조로 되어 있는 투룸 빌라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용은 13평이 약간 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8년식의 빌라고요. 이 물건도 대학력 포기 합격서가 제출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미배당 금액은 인수할 필요가 없는 조건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현재 보증금 2억 4,600만원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 현황을 잠깐 살펴보면요, 지금 전입이 20년도 4월 20일날 전입을 했고요. 전세 2억 4,600만원, 그리고 8일 뒤인 4월 28일날 2억 4,600만원, 전세금과 똑같은 금액으로 구빌라 동치권으로 이제 진행이 된 빌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20년도 때 2억 4,600만원의 거래가 됐지만 현재 시세가 거의 비슷한 시세라서 물론 과거에 감정가를 띄어서 거래가 됐긴 했지만 현재 시세가 이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이 좀 다행스러운 점입니다. 예. 입지 현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를 잠깐 살펴보면요, 해당 물건지가 지금 목동 2단지하고 목동 3단지 바로 옆에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목 4동에 속해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지금 학군으로 본다면 가장 가까운 곳에 강서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영도중학교, 우측으로는 서울정목초등학교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신목중학교, 영도초등학교, 좌측으로는 대일고등학교, 이렇게 학군이 잘 받쳐주는 위치에 있고 매매라든가 전월세 수요가 잘 맞춰주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편을 본다면은 9호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에 등촌역과 염창역을 마을버스를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5호선 목동역은 밑에 위치해 있는데 이것도 도보로 가능도 하지만 주로 버스를 통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근의 개발 관련된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강서고등학교 위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저희 물건이요. 예, 보시면은 정확히 위치를 따져보면은 요쯤에 있는 빌라거든요. 예. 지금 강서고등학교 11시 방향으로는 지금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이 있고요. 1시 방향 우측쪽으로 본다면은 소규모 주택 관리 지역으로 지금 선정된 지역이 있죠. 그리고 하단 쪽으로 보면은 도심복합 개발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예. 어느 지역에도 속해 있지 않은 지역에 지금 위치했거든요. 예. 그래서
인근에 지금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는 부분만 참고하시고요. 해당 지역은 지금 재개발 안에 들어와 있진 않다. 예, 그 부분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향후에 이 부분이 또 포함이 된다면, 편입이 된다면, 물론 가격적인 상승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개발 지역 안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모아타운 선정지에 지금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뭐 모르겠죠. 나중에 이제 이쪽이 편입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가격적인 상승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이버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서고등학교 위쪽으로 제가 투룸으로 좀 필터링 했는데요. 이 인근에 그렇게 물건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재개발 지역에 지금 속해 있는 지역과 속하지 않은 지역의 가격 차의 어떤 편차가 되게 심하고요. 예를 들면 모아타운 안에 들어가 있는 쪽은 투룸 시세가 뭐 4억이 넘어가죠. 예, 지금 4억 5백 정도 네이버에 있는 것도 있고, 예, 보시면은 뭐 지금 2억 후반대도 있고요. 뭐 3억 5천대도 있고. 물론 2억 5백이라는 금액이 맞는 물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억 후반대 물건도 있고 뭐 3억대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희 물건은 지금 모아타운 쪽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은 아니고요. 지금 비슷한 연식과 거의 흡사한 평형대로 한번 물건을 제가 발췌를 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듯이 거의 감정가에 준하는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보시면 저희 물건이 지금 43.2제곱미터, 감정가 2억 4,800만 원, 공시가 기준 대비 전세는 2억 100만 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인근에 비슷한 연식과 비슷한 평형대로 본다면 거의 2억 3천에서 2억 4천 정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건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입찰가를 지금 최저가로 입찰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시세가 2억 3천, 4천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0% 저감된 상황에서 입찰을 하시게 되면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예, 강서고등학교 인근에 지금 매매 수요라든가 전월세 수요가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해당 물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장 답사 꼭 한번 해보시고요. 예, 그래서 이번이 이제 입찰일이 이제 6월 13일인데 아직 여유가 좀 있으니까 한번 조사해 보시고 해당 물건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는데 입찰가 산정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입찰 관련해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